그러니까 계단 한 계단에서 한 5m 뒤에 정도 해가지고 제가 계단 올라가는 거 찍을 거고 그다음에 카메라 어디다 둘지 차가 지나다녀서 카메라 저기 건너편에서도 안 보일 것 같아. 저는 아예 카메라에 대해서나 방송 관해선 전혀 몰랐었어가지고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배우고 카메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된다는지 관해서 새롭게 더 안 것 같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그 부분이 아쉬웠고 힘들었던 점은 연기하는데 현타가 너무 많이 와서 그게 좀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직접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다는 거가 너무 좋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좀 잘 해주셔서 저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독분 정말 고생하셨고 배우분들 고생하셨고 스태프분들도 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힘들었는데 열심히 해줘서 좀 고맙고 특히 웹드라마 찍을 때 다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 여름방학부터 지금까지 거의 두 달 동안 함께 프로젝트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했었기에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었고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봐왔고 그래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헤어지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이제 모두들한테 수고했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한번 말하고 헤어지고 싶네요. 우리가 최고다 경기도 교육청 정소영 방송 크리에이터 엘리팅 파이팅! 다음 크리에이터 기수단 한마디. 얘들아 인생 쉬운 거 아니다. 네가 뭔데 조언을 해.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재밌어. 라이브 방송이 제일 재밌고 웹드라마나 뭐 할 거 있으면은 최대한 열심히 해. 최대한 눈을 띄워서 뭐라도 얻는 게 좋아. 파이팅! 네, 무에서 유로 창작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해야지 활동이 재밌고. 다음 크리에이터 기수단 단마디. 수고.